다음에 경제학 박사를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전에 대통령실의 재정분과 전문위원까지 하셨죠. 안영철 박사 모시고 이 화물연대 파업과 경제상 문제, 그리고 향후의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영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말씀하신 거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어미소거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아, 방금. 그래요? 듣고 네. 싶었는데요. 네. 네.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선 이것이 마치 산업 전반이, 대통령이 직접 그랬죠. 산업 전반을 초토화시키는 일이다. 국가 경제에 엄청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박사님?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아, 그래요? 네. 예. 일단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예. 1980년대, 1990년대 노동자의 대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네네. 통해서 노조가 생겨나고, 근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80년대는 무역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고요. 또 네. 우리나라가 IMF 왔을 때,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IMF 왔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금융 문제를 잘못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벌어들인 돈을 국가 내부에서 부채를 해소하거나,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좀더 나은 복리시설을 갖추거나 하지 않고 네. 세제편들을 통해서 해외로 내버렸죠. 그래서 그 이중으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나라 경제 위기가 온 겁니다. 오히려 네. 노조의 복지 문제를 해결해 줬더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천공이 영부자 수준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노동자들에게 현장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준으로 전환하고 노동의 강도를 그만큼 줄여준다면, 그리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만큼 올려준다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동기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복지 문제 해결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아직도 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15세부터 노동을 시작해서 40세 정도가 되면 대학의 전문 수준을 받은 사람들과 임금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 40대 되신 분들. 결국 사회가 가장 경제 능력이 강한 나이, 40대에서 그 수익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해준다면, 노동자들이 파업보다는 노사협력 관계를 통해서 회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근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화가 여쭤본 많이 거는 화물연대 파업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파업이 지속되면 산업이 초토화되냐 이거죠. 아, 안 된다는 거죠. 네?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의견은, 자, 이걸 한번 우리가 허용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네. 허용하면 또 연쇄적인 파업이 일어날 것이다. 연쇄적인 파업이 일어나면 국가 전체가 국가 경제 생산의 문제가 엉망이 된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화물연대도 자기들이 기존적으로 어떤 시기, 일정한 시기에 파업을 설정하고 있고, 기업이 망하면 자기들도 일할 자리가 있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파업은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 정도 자기 위치와 권리를 보장받는 수준에서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갖고 산업이 초토화된다 그래갖고. 그말 자체가 더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한 겁니까, 그게? 그 대통령의 말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죠. 위기의식을 가지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 나라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국민들 간의 갈등 관계가 조단이 되죠. 그럼 노동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더 강경투쟁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부채질하고 있군요, 대통령이. 예.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지도자는 네.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도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특히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가능한 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를 엉망을 만들 것이다. 나라를 망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
국민들은, 국민들의 생각과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겠다. 강경투쟁으로 전환할 것이고, 국민들은 노조에게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국가가 분유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국가가 결국, 네. 국가가 분유를 조정한다 이거죠. 대통령의 말 자체에서 벌써.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지금 1% 네. 내년 경제 성장률을 1%로 좀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년에 경제 성장률 1%가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저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결국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람들이 가난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는 그 국민이 가난해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네. 생산성이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그 우리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1달러가 1,300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뉴노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기가 쉽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물가 상승을,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근데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에 시달리겠습니까? 아니죠. 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물가 상승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전망이 가지고 있는 내적 의미는 네. 가난해지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해라. 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으로 볼 때는 이미 오래 세월 동안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쉽게 갑자기 1%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죄송한데 이게 줌 연결해서 그런지 박사님 말씀이 이렇게 똑똑똑똑 끊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좋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1% 경제 성장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실질적인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분배의 문제. 네. 예, 80% 이상의 국민들이 물가 상승에 시달릴 겁니다. 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체질 자체가 허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국가 경제가 침체의 높으로 빠져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내년에도 견뎌낼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박사님 보시는 거네요, 결국은. 예,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문제가 국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제죠. 네, 그건 왜 그러는 건가요? 경제당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임금을 올리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경제 위기가 왔다. 네. 그러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아. 지금 우리는 너희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줄 수가 없다. 지금 국가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면 옛날에는 지난 정부에서는 네. 서민들에게 돈이 많이 가는 정책을 썼습니다. 네. 지금은 기업에게 돈이 많이 가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그렇죠. 예. 그 기업에게 돈을 많이 가는 정책을 쓰면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킬 거라고 보는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 돈을 가지고 돈이 도는 방법을 만들고 있죠. 네.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네. 해지펀드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생산을 증가시키면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이 들리지만 생산을 하지 않고 가격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서민들은 힘들어지겠죠.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늘리려고 생각하지 않죠. 네. 고용도 되지 않습니다. 네. 정부가 처음에 기업에게 돈을 줄 때는 공장을 늘려서 취업을 늘려라, 일자리를 늘려라라고 하지만 예.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을 통한 이익 창출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예, 경제 위기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결국은 그 피해가 임금 노동자라든가 서민들 이들에게 예.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결국은. 네, 뭐 해고도 할수 있는 것이고, 임금도 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구조조정도 할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박사님은요. 위기 조장을 통해서 위기 조장을 가장 통해서. 위기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움직이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 경제의 체질로 봤을 때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과 위기조, 작년까지 네? 이야기하십시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조장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에 대한 양극화에 대한 피해로 결국 임금 노동자라든가 서민들에게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박사님.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잘 정리했습니까? 예, 잘 정리하셨습니다. 한 네.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네. 우리들은 분배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죠. 네? 분배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아, 예. 어떻게 이 돈을 좀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지금은 그런 고민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분배의 문제를 더 고민하고,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 그러면 분배 정책이라든가 복지 정책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수 전망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세수 전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읽어보면, 네. 뭐,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고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을 추경을 하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국가의 특수한 사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돈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추경 예산이 특정한 기업에게 들어가고 그 기업에게 간 돈은 다시 세금을 통해서 국가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있는 돈을 네. 국민들에게 써서 지금 경제 위기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돈을 다시 기업에게 돌려서 정부의 세수를 거둔다? 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수를 증가시키려면 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이 보다 더 많은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득세가 증가하죠. 그래야지 기업의 법인세가 증가하죠. 그리고 생산을 한 물건이 팔리면 소비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를 채워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 국고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을 한다는 말은 좀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국고가 비어 있는데, 그래서 세금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국고를 털어서 세수를 높이겠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입니다. 자, 그,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하여튼 뭐, 지금 금리 인상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네. 나와요. 금리를 올려서 이자 부담만 커지지. 물가도 못 잡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금리만 인상할 것이냐. 금융기관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기관에게도 딱히 좋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죠. 자기들은 지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국고를 채워넣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의 하반경직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뭐 경제학에서 아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나요? 물가의 네. 하반경직.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네. 벌어진다. 뭐 금리 올린다고 해서 네. 딱히 물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단 올라간 물가는 되게 상당히 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지 그런 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 화폐 가치는 왜 떨어지겠습니까? 돈이 물건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돈은 있는데 이 돈이 지금 우리는 왜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가? 돈의 분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박사님, 네.
박사님 보시기에 한국 경제 내년의 전망이라든가요? 대책이라든가 네. 대처 방안. 뭐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정부와 대기업이 돈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서민들에게 그리고 서민들에게 돈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그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네. 그리고 복지 정책이라든가. 네. 그리고 가능한 한 중소기업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결국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증가해야만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강점이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은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두터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특정한 제품을 만들면 해외 직구가 늘어납니다. 네. 우리가 돈이,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요. 외국으로부터 명품들을 사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돈을 모아서 명품 하나 정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의 심리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자기들이 벌어드는 돈의 대부분을 국내 물자를 소비하는 데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들에게 돈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고, 내수가 튼튼해지면 해외 경제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경제 위기상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사님? 예,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그 전문가들이 그 경제 성장률이 1%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민들이 돈을 써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 네. 그리고 그 달러 환율의 가치가 증가하고 국내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국가 경제를 약하게 만들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결국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대기업과 정부가 쓰는 돈을 대폭 줄이고 네. 서민들에게 주는 돈의 양을 늘려야 된다. 그럼 내수가 진작이 되고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걸 순환될 네. 수 있다. 그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 박사님 하신 말씀 있으면 듣고 저희 정리할까요? 네. 예. 특별히 마무리 발언은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 정부를 운영한다는 말은 정부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가가 잘 되도록 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수장인 것입니다. 네. 자기 스스로 이 공동체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의 책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수장이 공동체를 포기하고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정책을 쓴다면 순간적으로 그 엘리트들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네.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진다는 말이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서 엘리트들이 보다 더 많은 권한과 이익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예. 엘리트들을 위해서라도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 국가, 이 정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연결이라서인지 줌 연결이라서인지 박사님 그 이 워딩이 이 채팅방에 보면 잘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 드린단 말이죠. 다음에 연결할 때는 예. 전화 연결하든지 좀 그런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복고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